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시즌2 24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효입니다. 네, 정박입니다. 네. 저희 정 힘내라 정영진 울지마 정영진 정영진씨 오늘 왜 이렇게 외모가 업그레이드 되셨어요? 아 이제 언제까지 할 거예요? 아니 근데 나는 그 사태 이후로 처음 보니까 아 그래요? 사실 걱정 많이 했거든요 진짜. 네. 아니 뭐 걱정할 일은 아니고 네. 뭐 정영진은 그냥... 국회로 제가 잠깐 뭐 딴 데서 얘기했습니다만 네. 진짜 이렇게 한 두 번만 더 거절당하면 네. 저 선거 나가도 될 것 같은 아니 한 번 이런 일이 생기니까 내가 앞장설게 아, 나 지지자들이 그 차에 네. 탈게 샤이 정영진들이 엄청 나오고 아, 있어요 지금 그렇네 네. 여러분도 부끄러워하지 네. 마시고 네, 저에 대한 지지 목소리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히려 네. 얻은 게 더 많지 않아요? 없어! 뭐 있어 얻은 게 참나 정계 진출 발판 얻었잖아 예, 상처뿐이 승리요 젖잘싸라고 알아요? 젖잘싸가 뭐예요? 젖지만 잘 싸웠다 아 젖지만 잘 싸웠다 젖지만 잘 싸웠잖아요 잘 싸웠네 예. 자 오늘 일당백입니다 네. 예, 책 얘기를 또 해야죠 네. 아 물론 뭐 저희가 이렇게 저와 관련된 이슈가 또 워낙 네. 컸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거 관련된 책을 또 소개해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보다는 그 관련된 책이 있어요? 그런 거 관련된 많죠. 책이? 많죠. 한 사람의 그러니까 한 뭐. 개인이 네. 큰 어떤 그 거대 조직? 거대 힘 권력에 의해서 망가지는 얘기들이 많죠. 뭐가 있어요 정박님? 뭐 미국 영화의 보편적 주제가 아, 그렇습니다. 개인과 세력의 맞아요. 다툼이죠. 네. 그래서 뭐 무슨 아니 그냥 생각나는 영화만 해도 뭐 모범 시민 같은 거 봐요. 거기... 되게 자기 스스로를 엄청 높게 평가하는 별일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은 어 거절당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지금 마치 독립투사처럼.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도 있다 이겁니다. 네. 아 너무 자 이제 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일당백 시즌2 24번째 네. 책 과연 어떤 책이 될지 아. 우리 정박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뭐 곧 또 5월이 다가오니까 네. 이게 80년 5.18이라는 5월은 이미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5.18이 다가오니까 네. 그리고 5월 27일, 5월 18일에서 5월 27일 사이에 1980년 그 아주 대한민국 광주에서 아주 미정유의 운동이 일어났죠. 네. 우리가 흔히 광주민주운동이라고 지금 역사적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 아주 40년 전에 벌써 40년 올해 이제 불혹이 맞은 역적 사건인데 네. 근데 여전히 많은 진상이 미궁에 가려져 있다 이런 이야기 많죠. 그래서 그걸 문학적으로 결국 예술로 형상화하는 게 지금 세대의 어떤 1차적인 과제인데 네. 그게 뭐 많은 작품들이 지금까지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네. 2014년에 이 소설이 나오면서 많은 이제 성과를 이뤘다 이런 표현을 찬사를 듣고 있습니다. 그 바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소년이 온다? 네. 한강 작가의 한강 작가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네. 그렇죠. 소년이 온다. 네. 아, 처음 들어본다. Boy is coming. 뭐 그런 거죠. 본래 원제를 당신이 온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네. 이 작가가 이러면 너무 작품이 감상적으로 빠질까 봐 좀 더 드라이하게 네. 그래서 소년이 온다 이렇게 한 거죠. 여기서 소년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작품의 이제 결국 그 중심되는 소재가 그 5.18 때 죽었던 중학생이거든요. 아. 그 희생됐던 중학생이 소년이죠. 그 소년이 다시 이제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걸 가지고 네. 어떻게 이제 다시 오는가 이걸 한번 다뤄보고 있는 거죠. 우리 시대에 끊임없이 왜 이 소년이 네. 다가오고 있고 부활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애도해주지 못하면 그 억압된 기억은 반드시 돌아온다. 우리 예전에 프로이드 이야기했습니다만 네. 충분히 극복해야지 그 슬픔을 이제 애도를 해야지 그 슬픔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충분한 애도가 지금 모자랐고 애도가 모자랐기 때문에 오히려 자꾸 망언들이 재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애도하지 않았어요? 5.18에 대해서? 충분하다는 게 네. 누가 느끼기에 충분한가 여기에 그러니까 대해서 뭐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충분한 보상이나 어떤 사회적인 보상을 떠나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사건이 정확하게 어떻게 일어났고 어떤 피해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밝히는 게 이제 첫 번째 순서일 거 아니에요. 아, 사실 규명. 그렇죠. 네. 그 사실 규명이 된 이후에 이제 그에 따른 뭐 보상이 됐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지난 뭐 한 8, 90년대를 쭉 지나면서 뭐 과거와의 뭐 화해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약간 좀 덮어버린 측면이 없지 않아 좀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 뭐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그 유태인들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사건들이 물론 600만이 죽고 미증류에 참 참상이었습니다만 그게 사실 따져 보면 이미 1945년 이후로 얼마나 많은 영화나 뭐 문학이나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고 기록을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기록하고 기억하고 제대로 밝혀놓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 같은 일은 재발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또 뭐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충분한 애도가 모자랐다는 것은 뭐 이게 보상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 진상은 사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경험했고 지금 하나 안 밝혀진 것은 이제 사실은 그거잖아요. 어차피 신군부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 저지른 행동이라는 건 다 아는데 문제는 이제 그 문서라든지 그 당사자의 직접적인 증언인데 네. 그걸 그 사람들이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아, 그때 그 신군부였던 사람들, 기득권이었던 사람들.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어떻든 다 그거는 이제 국가 반란에 대해서 정당한 저항이었다 이거는 인정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왜 이제 충분한 애도가 그러면 모자랐다고 하느냐면 계속해서 망언이 나오고 있다 이거. 계속 모욕을 주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지금도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동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애도가 충분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 작가도 사실 이 소설을 쓰면서 모욕을 더 이상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쓰는 주요한 동기가 됐다라고도 말하고 있죠. 하긴 예전에 언제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니까 그 당시에 뭐 그 신군부였던 그 장군 찾아가가지고 인터뷰하는데 막 전혀 막 그런 소리 안 하고 뭐 우리는 지시 내려온 대로 했을 뿐이다 막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뭐 법적 소송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 지금 사자 명예훼손 소송으로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그 했다는 증언에 대해서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 장애로 몰아붙여가지고 그 조비오 신부는 이제 지금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그 유족들이 그 사자 명예훼손으로 지금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있죠. 이제 제대로 된 뭐 사실을 밝히는 것 그 다음에 사실을 밝히면 이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됐다는 게. 지금에 계속해서 모욕이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원인인 것 같긴 하고요. 네. 물론 이제 우리 정민여의 질문은 저는 뭐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관심 있는 분들이야 이제 충분히 더 알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 태어난 게 이미 80년대 이후잖아요. 이전인가? 이후죠, 당연히. 90년대 이후라고 하려다가 참았다, 진짜. 하여튼 뭐 그렇게 그 시대를 겪어보지 않은 분들께는 굉장히 겪어본 분들께도 잘 모르는 사안이 될 수, 왜냐면 워낙 숨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충분한 위로가 되지 않은 지금의 상황들을 계속해서 이제 어떤 문학작품이나 영화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뭐 영화도 많이 나왔죠. 영화로는 오히려 그러니까 아까 충분한 애도를 우리가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에 그러니까 물론 뭐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그런 망언이 있었지만 저는 이제 그러니까 5.18 사건을 영화를 통해서 이제 주로 접하다 보니까 영화는 그런 5.18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꽤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 되게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제대로 하고 있고 아픔을 치유해주고자 많이 노력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뭐 택시 운전사나 26년 맞습니다. 또 화려한 휴가 뭐 이런 영화들이 휴가 엄청 슬펐어요. 꽃잎 이정현 씨 나왔던 꽃잎. 아 맞아요. 그리고 사실 뭐 광주 바로 그 5.18 광주를 모티브로 한 것이 바로 사실 박하사탕이죠. 아 박하사탕. 박하사탕도 광주 때 진압군으로 갔던 그 어떤 양심에 이제 더 이상 그 가책과 이런 것들로 결국 인생이 왜곡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사회,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뭐 문화 작품이든 아니면 뭐 영화든 이렇게 많이 나왔던 게 단일 사건으로는 거의 뭐 6.25 이후 최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5월 18일이 다가오는 이쯤에 저희가 한번 5월 18일 다룬 그
그 문학 작품 네. 소년이 온다라는 한강 네. 작가의 그렇죠. 작품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릴 네. 예정이고요. 한강 작가는 뭐 워낙 유명해서 네, 뭐. 우리 정민여도 또 책을 좀 읽지 않았습니까? 제가 유일하게 아는 작가이자 책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채식주의자를 저는 네. 그러니까 아. 몇 년 전에 맨부커상으로 워낙 이제 떠들썩했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제목 자체가 채식주의자라고 해서 아, 그때 네. 또 한창 채식 열풍이 좀 일기도 했었고 아, 그래서 읽었구나. 아니, 그럼 제가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냥 네. 좀 끌리더라고요. 네. 채식주의자라는 제목이 어떤 내용일까 해서 봤는데 너무 의외의 내용으로 전개가 돼서 좀 깜짝 놀랐던 작품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읽었습니까? 우리 정민현님. 저는 좀 해석하기가 많이 어렵고 뭔가 그런 여자의 아픔과 폭력에 노출된 그런 여자의 뭔가 희생 이런 거를 다룬 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그 안에 숨겨진 뜻이 많아서 해석하기 어려웠어요. 저희가 접한 정보로는 우리 네. 정민현 님이 조용해요. 채식주의자의 첫 장만 읽었다고. 아니 근데 이게 채식주의자가 네. 제가 지금 여기 네.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 채식주의자 이렇게 책이 있으면 채식주의자라고 제목이 앞에 제일 먼저 있고요. 그 뒤에 몽고반점이라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챕터죠. 네, 두 네. 번째 챕터에 몽고반점이라는 챕터가 있고 세 번째 챕터가 어떻게 돼 있죠? 네, 세 번째 챕터는 나무 불꽃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채식주의자라는 이 책 안에 단편 세 편이 있는 줄 알고 앞에 채식주의자 편만 두 번을 읽었어요. 심지어 네. 재밌어가지고 해석이 안 되고. 자, 책의 맨 표지를 보면 연작소설이라고 떡하니 써있거든요. 네. 근데 이 연작소설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연작소설? 네. 뭔가 느낌이 정확한 뜻은 몰라도 뭔가 이어진다 이런 느낌이 좀 오지 않아요? 그냥 저는 뭔가 이렇게 딱 네. 이렇게 있으면 제목이 있으니까 아 단편소설 세 편이 들어가 있구나. 단편집. 네. 네. 네, 하여튼 채식주의자의 맨 앞에만 읽었던 우리 정민현님. 그래도 저 같은 분 계실걸요? 없을걸요? 이렇게는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심지어 네. 그 앞에만 두 번을 읽었다는 우리 정민여가 있습니다. 네. 재밌어요. 네. 앞에만 읽어도 우리 정민여 참 우리 보석 같은 존재예요. 네. 아시죠? 네. 하여튼 저도 이제 채식주의자는 읽어봤는데 전 좋았어요. 굉장히 네.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실 소년이 온다도 꽤 기대가 됩니다. 사실 부친도 소설가죠. 그러니까 부녀가 다 소설로 누구예요? 부친이 한승원 씨라고 한승원 네. 작가 그게 우리 영화의 원작자로도 알려져 있죠. 이걸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정영진 씨? 네, 정박님이 발음을 한,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한승원 네. 한성원으로 적었니? 아, 저는 전혀 못 알아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소설가가 네. 그 우리에게 알려진 영화의 원작자이기도 합니다. 어떤 영화? 그 아재아재 바라아재 아~ 그 강수연 배우가 네. 네. 모스크바 영화제 주연상인가요? 배우 주연상 그리고 또 이건 방송에 나왔던 것 같은데 드라마로 낙지 같은 여자 송옥숙이라는 배우 혹시 아세요? 송옥숙 배우는 아니죠. 네, 네. 낙지 같은 여자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쫙쫙 달라붙는다는 뜻인가? 생각하는 게 항상 느끼지만 정말 레벨이 저랑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낙지에서 바로 나도 그럼 전개 진출할 수 있는 거야? 아니 고기는 원래 생명력이 아주 네. 생활력이 강한 낙지가 쫙 달라붙듯이 네. 뭐 그런 의미로 저는 그때 제가 드라마를 그렇게 본 것 같아요. 네, 네, 뭐 이런 의미인가요? 네. 그럼 낙지를 그런 식으로 쓰진 않을 것 네. 같은데 하여튼 낙지는 딱 성적 코드지 쫙쫙 달라붙으니까 쪼이는 맛이 있고 에이 우리 정민영 아버지 한성원 작가 같은 경우도 네. 좀 어떻게 보면 토속적인 그런 에로티즘도 좀 다루기도 하고 아주 생명력 넘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전통이라든지 민속 이런 것도 많이 다루기도 했죠. 네네. 근데 사실 딸 한강 같은 경우가 지금은 아버지를 완전히 능가해가지고 정말 뭐 이제 세계적인 작가가 된 거니까요. 네네네. 이분은 그럼 본명이에요? 한강이라는 이름이? 제가 알기로는 뭐 책을 찾아보고 다른 데 찾아봐도 다른 뭐 이름은 없는 걸로 보니까 본명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아마 부친께서 이렇게 저 작가시니까 아마 이 작가스러운 이름을 좀 되게 맞아 한강이라는 것 자체가 붙여주신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뭐 저기 간단하게 양력을 보면 네. 본래 광주에서 태어나가지고 아 출생지가 네. 광주군요. 네. 네. 어린 시절에 이제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서울로 전학을 하고 와서 네. 계속 서울 생활을 하면서
대학은 연세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고. 네네. 그리고 사회생활을 샘터 출판사 있잖아요. 샘터 월간 샘터. 네네. 샘터에서 기자로 좀 근무를 하셨나 봐요.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소설이 당선되고 하면서 네. 전업 작가로 이제 길을 완전히 방향을 잡으신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2016년에 그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을 받으면서 뭐 국제적인 성과를 얻게 됐고 지금은 한국을 대표하는 뭐 최고의 작가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 채식주의자 아주 짧게 읽긴 네. 했지만 제가 짧게 읽고 느낀 거는 이분이 약간 그러니까 그 좋은 의미로 네. 페미니즘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인가라는 생각도 네. 좀 들었는데 그런 건 아닌가요? 저도 이제 뭐 다양한 작품을 읽지 못하고 네. 소년이 온다를 읽었기 때문에 이 작품 세계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네. 뭐 소년 세계를 온다나 다른 또 평론가들의 평을 들어보면 그 작품이 쉽게 다가오진 않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이제 작품을 읽어낼 때 독자가 좀 약간 좀 인내심이라든지 좀 독자가 상당히 주도적으로 좀 참여를 해야지 이 작품하고 같이 교감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들고 근데 뭐 그 바로 지금 말씀드린 채식주의자 관련해 가지고는 그 특히 외국에서 바라볼 때 그 여성의 어떤 몸이라든지 네. 여성에 관한 어떤 사회적 폭력 한국 사회 가부장적 폭력 이런 것들을 많이 주목을 하더라고요. 네. 사실 뭐 그렇게 보면 또 그 외국 작가들도 물론 한강의 그 채식주의자 하나를 보고 오히려 한국 사회가 이렇다라고 아. 좀 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 결국 기본적으로 아주 그 결국 작가란 존재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를 지금 억누르고 있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든지 이런 데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뭐 정민여가 느끼신 게 네. 상당히 맞을 거예요. 아마. 네. 되게 그런 걸 뭔가 아버지의 폭력이라든지 남편의 그런 무심함 이런 네. 거 이런 마음을 되게 여성의 입장에서 잘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그 전반부에 잘 나오죠. 네. 네. 채식주의자 편에 초반부에 잘 나옵니다. 네. 네. 뒤에 가서 읽어봐야겠다. 아, 재밌어요 진짜. 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네. 소년이 온다로 네. 바로 갑니까? 그러시죠 뭐. 네. 네 소년이 온다. 아직 뭐 제목만 봐서는 정확하게 느낌이 잘 오진 않는데 그냥 어렴풋하게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 15살의 그 중학생이 네. 국가라는 혹은 뭐 네. 신군부라는 그 거대한 폭력 앞에서 이제 삶이 다했고 네. 되고 나서 그 소년을 우리가 다시 부르는, 다시 모시는 뭐 이런 내용이 아닐까 네. 추측을 뭐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점도 다양하고요. 너라는 네. 너를 가지고 전개되는 시점이 있고 나가 나오기도 하고 아, 다양한 어떤 시점들, 전지적 시점도 있고 1인칭 시점도 있고 다양한 시점들이 교차하면서 네. 결국은 이 소년을 둘러싸고 결국 여러 사람이 얽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결국 하나가 아니고 이 소년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관찰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엇갈려가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시점도 다양하고 네. 또 대화와 나레이션 사이에 구분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읽기가 좀 어떨 때 상당히 힘들다는 게 아. 그냥 막 섞여버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그거 자체가 이제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고 현실과 환상이 뒤섞이고 여기 유령도 나오거든요. 유령의 네네.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나오고 복잡한 관점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이 이제 소년을 어떻게 이제 바라보고 왜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구성할까? 결국 이제 작가가 독자에게 지금 뭔가 우리에게 공감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 근데 공감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또 뭐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단순하게 아유 우리가 연민하고 아유 안 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 사람의 고통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네. 자 그러면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바로. 들어가기 전에 네. 커피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괜히 이따 중간에 가져야죠. 중간에 또 어설플 때 잘못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네. 1kg 커피 여러분 즐기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 1kg 커피 일당백 구매자라고 하셨더니 네. 많은 선물이 따라왔다 이런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만족하셨다고 네. 향도 좋고 맛도 좋고 가격도 좋다고 칭찬 일색이네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지난 주말에 그 1kg 커피의 공장 경기도 광주시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왜요 갑자기? 네? 왜요?
아니 그래도 그 커피 공장이요? 커피 공장에 이제 좀 근처를 가는 많이 힘드셨나 봐요. 어떻게 진짜 많이 힘들었나 봐. 아니야 그냥 가봤어. 네, 네 그냥 가보셨는데요. 네. 아 그 반경 한 1km 이내 은은한 커피 향이 아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아 도리부런 하자성해라는 예 성어가 있습니다. 그 예전. 무슨 뜻이에요? 복숭아 나무 오얀 나무는 네.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네. 저절로 그 아래에 길이 샛길이 생긴다는 네. 거예요. 사람이 찾아오니까. 네. 네. 그러니 네. 여러분이 즐기는 그 커피 향 그게 저절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께 이렇게 오게 만드는 힘점이 되네요. 힘이 될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커피도 광고도 이제는 조금 품격 있게 가겠습니다. 뭔가 대선 출마 멘트 같았어. 나는 이제 내 곁에 사람이 모이게 하겠다 이제. 네. 복숭아 나무 아래서 지난 주에 네. 정영진과 이번 주에 정영진은 달라집니다. 그렇네요. 되게 많이 바뀌었네요 정영진 씨. 그렇습니다. 네. 사마천의 사기의 한 구절을 인용하시는 거 보니까 이 보통 정치할 때 그죠. 보통 한자 표현들을 인용하죠. 이래서 사람은 아픔을 겪어야 하나 봐요. 뭔가 되게 네. 성숙해진 느낌이네요. 네. 그 사람의 크기는 그 사람의 고통의 크기와 겪었던 고통의 크기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오, 그런가요? 네. 저는 커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일당백과 함께하는 1kg 커피 어떻게 즐기실 수 있는지 네. 1kg 커피 앱이 일단 나왔고요. 맞아요. 네, 앱을 통해서 편하게 주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그냥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커피 편하게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당백과 함께하는 1kg 커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는 진짜 소년이 온다. 네. 소년이 온다는 뭐 그렇게 두꺼운 소설은 아니고요. 네. 모두 뭐 에필로그를 포함해 가지고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네. 각각의 장마다 이제 소제목이 붙어 있죠. 그리고 소제목이 이제 암시하는 바가 뭐 또 여러 가지 의미를 낳고 있습니다만 네. 이런 내용입니다. 보통 이제 1장에는 어린 새라고 해가지고 뭐 제가 이제 요 논문에 나온 줄거리를 잠시 한번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네네. 이야기를 전개하겠습니다. 1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요. 어린 새 해가지고 여기서 너라고 나오거든요. 누가 너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냥 여기서 너는 그랬지. 이때 이제 대상이 되는 너는 주인공인 중학교 3학년생 동호예요. 네. 이 동호라는 소년을 너라고 호명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동호라는 소년은 중학교 3학년인데 자기 집에 문간방에 이제 자기 친구하고 친구 누나가 새를 들어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은 학교 아이죠. 그 친구가 누구냐면 이름이 정대예요. 정대. 네. 그리고 친구 누나 이름은 정미 누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미 누나가 5월 18일부터 시작된 광주 일대 여러 가지 시위에 말려가지고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아, 고등학생쯤 됐을까요? 그러면 정민 누나? 정민 누나는 여기서 20살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중학교 3학년인 정대. 예. 동호와 정대가 이제 찾으러 가는 찾으러 가는 거죠. 근데 찾으러 가는 과정에서 이제 결국 친구 정대가 총에 맞아가지고 거리에 방치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동호도 이제 결국 그걸 친구를 찾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다가 죄책감에 이제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죠. 네, 네. 근데 간도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이제 뭐 그 당시 이제 시신을 안치한 그 일종의 영안실 비슷하게 만들어놓은 임시 네. 수용 시설이 있거든요. 네, 네. 거기 찾으러 갔다가 그 수피아 여고 3학년에 다니는 그 김은숙이란 누나하고 네. 그리고 미싱사로 일하고 있던 임선주란 누나하고 한조가 돼가지고 이제 죽은 분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기록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에 안 들어가고 네네네. 우리 친구가 어떻게 언제 여기 찾을지 모르니까 나는 여기서 누나들을 일 도와주면서 같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쭉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1장에서는 뭐 이런 대목이 나오다가 이 동호가 가진 의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분명히 국가가 죽였지 않냐 이거죠. 군대가 죽였으니까. 네. 근데 왜 사람들에게 태극기와 태극기로 관을 덮어싸고 애국가를 부르냐 이거죠.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 동호의 시각에서 보면 아. 나라에도 죽였는데 어떻게 태극기를 두를 수가 있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일을 하던 여고생 은숙 누나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지금 나라가 죽인 거 아니냐? 국군이 죽였으니까. 근데 왜 우리는 태극기를 감싸고 애국가를 부르냐? 그때 은숙 누나는
당연하다든지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저 사람들은 국군이 아니야. 국군이 어떻게 자기 나라 국민을 죽이냐. 그렇죠. 지키는 게 의무인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반란군이니까 그걸 반란군은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나라야. 아. 그런 의미에서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동호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서 이제 동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죽는 걸 계속해서 이제 시신의 그 얼굴에다가 천 같은 걸 떼어가지고 덮었다가 가족들이 오면 보여주고 네. 이런 것들을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 예전에 봤던 외할머니 죽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외할머니가 죽었을 때 마치 뭔가 새가 한 마리 있다가 사라지는 느낌들 있지 않습니까? 생명력이 사라지는 것들. 아, 새가 있다가 사라지는 느낌. 그러니까 사람들의 혼도 그런 거 아닌가? 새가 날아가듯이 네. 혼이 빠져나간다 이런 느낌을 가졌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여기가 이제 5월 20일부터 사실 동호 이제 합류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네. 왜냐하면 광주가 이제 5월 18일부터 광주에 일이 시작됐는데 5월 21일 오후 1시에 전남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이때부터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당하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광주 시민들이 스스로 자위 무장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아주 큰 기점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소설은 2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친구가 죽은 것도 그러니까 친구가 총에 맞아가지고 결국 서로 헤어진 것도 21일 바로 전남 도청 앞에서 그 상황을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이제 며칠씩 지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26일 날쯤 되면 이제 다음 날 새벽에 기원군이 들어온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다 떠나야 된다. 남아야 된다. 떠나야 된다. 갑론을박하는데 동호가 그때 이제 의문점 가지는 게 아니 어차피 그 기원군이 들어가 다 우리가 죽을 것 같으면 도청을 전부 다 비우고 다 싹 다 물러나면 되지 왜 누구는 가고 누구는 남냐.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왜 누구는 가고 누구는 남냐. 이것도 의문이다 이거죠. 왜 누구는 가고 누구는 남아야 돼. 의문으로 시작을 하는군요. 네. 왜 누구는 가고 누구는 남아요? 오월의 사회과학이라는 이 책에서 바로 그 의미를 아주 사회과학적으로 이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 책이 진짜 제가 보면 사회과학 분야에서 오월을 학술적으로 규명한 아주 명제이자 역적입니다. 요 내용도 나중에 좀 이야기하면서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5월의 사회과학.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참 일독을 권합니다만. 네네. 거기 보면 나오죠. 결국은 이 폭도로 다 예를 들어 사라져가지고 무기를 딱 놓고 사라지잖아요. 그럼 결국 그는 이제 아 우리가 그동안 열흘간 완전히 폭동을 저질렀다. 이제 우리는 그 조국과 민족 앞에 반성합니다. 광주 시민 전체가 명예가 훼손된다 이거죠. 아 그걸 인정하는 꼴이다. 그렇죠. 진실을 우리 스스로 파묻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바친다 이거죠. 끝까지 투쟁하겠다. 예. 끝까지 투쟁해 몇 명은 목숨을 바쳐야지 우리가 그죠? 삶은 그래서 많은 광주 시민의 삶을 지켜내고 또 진실도 지켜내겠다. 이걸 위해서 예수가 된 거죠. 다 예를 들어 살겠다고 나가버리면 네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벌벌벌 떨고 너희들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뭘 한다고 지금 이렇게 했냐 이런 식의 모욕과 그 진짜 반역의 땅으로 낙인 찍혀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예수의 어떤 길을 간 거 아닌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네네네. 네. 자 그래서 1장은 그런 동호의 궁금증으로 그렇죠. 시작을 하고요. 네네. 예. 사실 동호도 근데 왜 이렇게 왔냐 이거죠. 이렇게 진짜 중학교 3학년이 왜 그 일종의 시신을 안치한 영안실 같은 데 가서 그 참 험하고 힘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도 결국은 친구의 손을 놓고 자기가 그냥 혼자 왔다는 죄책감. 그 친구의 그 고통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결국 옮겨 된 거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고통에 사실은 외면할 수 없는 게 인간이다 이거거든요. 지금 누군가가 죽어가는데 네. 외면할 수가 없다 이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 결국 인간의 어떤 마음 자세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인간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무엇보다도 강한 게 이제 생존 본능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당연히 내 생명을 우선시하는 게 그 뭐 나쁠 것도 없고 당연한 것인데 네. 어떤 순간에는 그보다 더한 가치를 만들어서 자기 생존 본능에 반하는 일들도 한단 네. 말이죠. 그것도 결국 자기 만족인 거 아닐? 그럴 수도 있죠. 칸트는 이제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것도 그 이제 인간에게는 인정을 받고 싶다는 게 있다지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아 근데 그 욕심이 그걸 바라는 마음이 네. 내 생존 본능보다 난 더 크다는 건 사실 이제 저의 상식으로는 정말
근데 그 상황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 양심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게 죽음의 공포까지도 극복하게 만들 만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양심이다. 여기도 그런 이 소설에도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만 네. 내 죽음의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게 양심이다 이거죠. 내 양심의 명령, 내 양심의 무게를 나는 견딜 수가 없다 이거죠. 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양심이다 이거죠. 아. 그게 죽음의 공포까지 넘어서게 한다. 그 양심과 맞닿아 있는 것은 또 이제 죄책감이고. 그렇죠. 그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걸 보면서 아, 나 무서워서 도망을 치잖아요. 근데 내가 혼자 있다 보면 내 스스로가 더 초라해지고 더 내가 수치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공포에 무릅쓰고 다시 나가게 만드는 것도 네. 양심이자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 또 뭐 말씀 많이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그 자연하고 네. 문명의 차이가 뭐냐 이거죠. 자연은 상당히 가혹하거든요. 네. 공평하지만 가혹하죠. 자연은 한번 비가 내리면 모두에게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 다 비가 내리는 거죠. 그리고 쓰나미가 몰려오면 부자나 가난한 자 가리지 않고 다 쓰러가 버리죠. 네. 근데 배려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연은. 근데 문명은 배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명은 아주 불공평하죠. 불평등하고. 네네. 근데 문명은 한 번씩 인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결국 양심이고 타인에 대한 공감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생존 본능까지 넘어서게 만드는 네네. 바로 연민과 공감의 능력들 아닌가. 그게 결국은 이제 자연과 문명이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게 네. 문명은 배려를 하고 양심을 느끼는 것이고 자연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배려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생존의 욕망에만 충실한 것. 그것이 자연이에요. 어찌 보면 그게 더 큰 의미의 생존 본능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제 말씀드렸다 보니까. 종의 차원으로 보면 그게 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 그러니까 나라는 개인은 아니지만 네. 우리 공동체라든지 어떤 좀 더 큰 차원의 무엇이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 나라는 개인이야 뭐 100년 잘해야 사는 거겠지만 네, 네. 우리 공동체, 지역 공동체 혹은 뭐 우리 국가 공동체 네. 뭐 이런 것들은 영속적으로 가야 되니까 지금 대의 명분인가요? 뭐 그렇게도 이제 볼 수 네. 있겠죠. 그래서 개인의 희생이 결국 더 큰 우리 공동체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면 네. 그러면 이제 아, 그 아주 참 사회과학에도 정통하십니다. 지금 바로 그게 정영진을 국회로 이 바로 이 책의 주제입니다. 그게. 아 그렇습니까? 이 책의 주제가 바로 5월 강조가 일어났던 게 절대 공동체라는 개념을 제시하거든요. 바로 전통적인 공동체, 가족이라는 이까지 넘어서는 완전히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네. 모든 차별과 이런 장애가 사라지는 그 공동체가 80년 5월 18일과 20일 사이 일어났다고 사회과학적 의미의 절대 공동체라는 개념을 그것을 통해가지고 우리 개인은 그 본 죽음의 공포까지 넘어섰다라고 이뤄보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지금 발견한 거니까. 네. 그럼 아니 이 이제 최정원 교수가 아. 이미 한 10여 년 전, 20년 전 했지만 지금 다시 그거 아, 하시네요. 네. 역시 모두가 하나가 되자는 거죠. 대동단결 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근데 맞습니다. 진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절대 공동체가 되면 가족까지도 넘어서 버리는. 그러니까 이 모두가 모두의 생명이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같고 이 한강이 한강의 책에 이 소년이 온 데는 그렇게 나오는데 정말 이 세계에 가장 크고 아름답고 이런 어떤 가장 벌떡벌떡 움직이는 그 심장의 한 부분이 내가 된 것 같다. 내가 세계고 세계가 내가 곧 된 것 같다. 우리 예전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 진짜 무라일체의 세계 이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된 느낌 네네네. 이런 것들이 그때는 이럴 생각이 드네. 죽어도 좋다. 이 순간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실 무시무시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왜냐하면 민간인인데 공수부대를 상대로 이 투쟁을 한다는 건 이 무시무시한 일이거든요. 네네네. 국군 최정예 부대가 공수특전 여단들인데 그 3천 명이 투입됐어요. 당시에 군대 이 빈손 맨몸의 네네. 시민들이 공수부대를 상대로 투쟁을 해서 몰아냈다는 거는 이건 무시무시한 일이죠 사실. 진짜 지금의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렇죠. 정도의 압도감일 것 같아요. 폭력감과 네. 저는 진짜 길 가다가 경찰차만 봐도 약간 움찔움찔하거든요. 죄 지은 거 없는데도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정도로 뭔가 네. 어떤 그런 공권력이 주는 아, 그렇습니다. 그런 뭔가 그 무자비함과 위압감이 네.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가 권력이 그 기본적으로 행사하려고 하는 게 전시적 폭력이라고 하거든요. 네. 우리 전시해한다. 보여주는 폭력이란 말이죠. 아. 보여줘가지고 아예 대항할 엄두를 못 해. 길을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데몬스트레이트 해줘. 그렇죠. 네. 그런 폭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요 5.18 일어나기 7개월 전입니까? 79년 네. 그 12.6 부마항쟁 때 네.
부망정 때 경찰력으로 동원이 안 돼, 진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공수 여단과 해병대까지 들어갔어요. 해병대 같이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들어가서 이제 무자비한 진압을 하니까 그냥 뭐 꼼짝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이 뭡니까 이거 우리 흔히 쓰는 곤봉, 경찰 곤봉하고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거의 뭐 박달나무나 물풀의 나무 한 방 맞으면 그냥 막 머리가 다 터져버린단 말이죠. 이것도 70cm짜리 이런 걸 맞고 그리고 막 이 뭡니까 워커 이런 거 맞으면 막 이 진압을 해버리면 이 폭력 앞에서 사람들이 완전히 위축돼 버리거든요. 당연하죠, 그건. 이 네. 광주 민주화 운동이 부망장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로 올라오면서 벌어진 건가요? 그렇죠. 부망쟁은 왜 일어났었죠? 네.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전 네. 전두환 어, 전두환 씨 전에 이제 네. 박정희 전 대통령 남산의 때. 부장들. 아, 네네네. 거기서 나오죠. 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역할 맡은 이병헌 씨가 네네. 부마항쟁 아, 부마 사태를 말하면서 네네. 아 지금 이래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탱크로 밀어붙입시다 네. 이러면서 12.6이 났잖아요. 네. 그 12.6이 났으니까 그게 나중에 돈을 챙겨가던 머리가 벗겨진 장군 네. 그 장군이 실력자가 됐잖아요. 네. 그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되려고 마음을 먹다가 네. 근데 결국 이제 계속해서 79년 12.12 이후로 실질적인 권력을 잡았는데 1980년 5.17을 딱 계기로 해가지고 자기가 이 국회를 해산시키고 네. 당시 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5.17 임시국무회의를 강제로 소집시켜가지고 네. 자 지금부터 국회 해산시키고 지금부터 이제 비상보위대책기구 만들어가지고 정부 역할도 우리가 다 한다라고 이제 그걸 하면서 정부의 비상계엄을 확대를 해버렸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 권력을 이제 강탈해 갖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국 저항해서 일어난 아. 것이 80년 5.18 이런 거죠. 물론 이제 그 전에 학생들도 많이 저항을 했습니다만 네. 결국 5.18 며칠 전에 이제 5.15 시위죠 서울역. 네, 거기서 이제 다시 해산이 된 거죠. 결국. 해군을 했죠. 네. 1980년에 결국 이제 4월에 5월부터 들어와 가지고. 학생들이 아니 왜 지금 빨리 민주화를 안 하냐 네. 지금 빨리 지금 헌법 개헌을 하고 그리고 빨리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개엄을 계속해서 연장을 하고 하느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됐냐면 5월 20일 날 1980년 5월 20일 날 국회가 예정돼 있었어요 국회 개회가 그 국회 개회가 예정되고 이 여기서 열리기로 한 국회에서 개엄령 해제를 촉구한다든지 발의한다든지 액션을 취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당시 고 5.17 그 불법 쿠데타에 앞서가지고 당시 신현학 국무총리 이쪽 내각에서도 빨리 정부 차원에서도 헌법 개헌을 준비하고 네네. 이런 절차를 서두르겠다라고도 발표를 했어요. 이 와중 속에서 이제 결국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에서 빨리 이제 더 이상 볼 것 없이 빨리 정권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밀어붙인 게 결국 그 5.17이었고 그것이 5.18로 이어지게 광주에서 이제 대규모 충돌이 일어나면서 아주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진 거기 때문에 네. 대충 그 기본 배경은 좀 이제 네. 파악이 좀 됐죠. 네. 네. 자 그러면 일장 이제 네. 동호회 궁금증들로 네.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2장 넘어갑니까 이제? 네. 그 2장은 뭐 이게 그냥 간단간단합니다. 네. 아주 길지가 않고 뭐 한 장마다 30페이지가 채 안 되니까요. 그 2장 같은 경우는 제목이 검은 숨이에요. 검은 숨? 숨을 쉰다 할 때. 근데 이제 숨을 그냥 쉬는 것도 아니고 검은 숨이면 이게 대충 짐작이 가시죠. 네, 좀 무섭네요. 화약이나 뭐 이런 거 마셔서 그런가? 결국 그렇죠. 유령의 숨이라는 거죠. 죽은 사람의 숨.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동호의 친구 정대. 정대의 시선에서 이제 네. 그 아, 정대의 정대가 이제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후에 사후죠. 근데 아. 이게 참 정대가 그러니까 유령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유령이라는 게 우리가 이게 좀 완전히 떠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자는 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 정대는 지금 넋이 이 이승을 떠나지를 못하고 저승을 못 가는 건데 중금신이 된 거예요 지금 구천을 진짜 이 상황을 그러니까 다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날 누나를 찾으러 동호와 같이 나갔다가 바로 5월 20일 날 그날 또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아 그날 이 비극이 일어난 거죠 아. 그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총을 맞았고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끌고 와가지고 안매장을 해버렸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안매장한 시신에 석유를 부어가지고 결국 불태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쭉 시선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나온 뭐 저 정대라든지 동호 뭐 이 이름들은 뭐 좀 다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대체로 네. 소재로 삼으셨겠군요
나중에 에필로그 보면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작가의 또 기법입니다만 네. 그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작가의 기법이긴 한데 네. 제가 이제 여기 실제로 그 5.18에서 14세 이하가 8명인가 죽었어요. 피살당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좀 말이 안 되는 게 뭐 대학생들이야 어떤 그런 걸 주장하면서 네. 그럴 수 있었다고 치더라도 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그들의 네. 핑계를 대자면 네. 근데 진짜 중3이 뭘 알아요? 딱 봐도 어린아이 같았을 텐데 이 아이들을 왜 이렇게 처참하게 죽인 거예요? 뭐 이제 집회 같은 경우는 시위에서는 무차별 사격이 됐을 수도 있고 네. 근데 그 이후에 계엄군이 21일 날 외곽으로 철수를 하면서 광주를 완전히 포위하거든요. 네. 근데 포위하는 과정에서는 이 계엄군도 상당한 이제 자기도 위협을 느꼈잖아요. 위협을 느꼈으니까 퇴각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포위선을 치는 과정에서는 그 마을버스를 향해서 뭐 집단 난사를 해가지고 그 탔던 주민들이 죽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놀래가지고 이런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때 뭐 뭐 주남저수지였나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총을 맞기도 하고 그런 사건이 꽤 많았습니다. 실제 일어났던 모티프죠. 네네네. 그래서 안매장이 된 정대가 유령이 돼서 그 돌아다니는 뭐 예를 들면 동호라든지 아니면 그 상황들을 이렇게 쭉 또 기술을 하겠군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유령인데 내가 뭐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유령인데 이게 묶여 있는 상태란 말이죠. 누군가와 내가 네. 혼이다 뭐 귀신이 되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여전히 유령인데 내가 억울하게 죽었고 정말 아무도 모르게 지금 묻혀있기 때문에 거기 어떤 몸과 이런 데 묶여있는 걸로 나와요. 아. 그러니까 답답한 상태로 네. 계속 나오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유령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사실 유령은 어디에 지금 소속이 없어졌단 말이죠. 하늘 풀고 그렇죠. 하늘 풀어야지 우리가 이전에 샤머니즘을 봤습니다만 그래서 그 중음신 뜯어놓은 늑을 천도를 해주고 시킨 곳을 해줘야지 저 세상으로 가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 애도를 통해가지고 그걸 끊어내다기보다는 그걸 정리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떠돌으니까 억압이 되는 거죠. 지하에 묻혔다는 것도 묻었다는 것도 안매장했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불태워지면서 그때 이제 뭔가 조금 이런 것들 속에서 좀 이제 불이 태워지니까 약간의 어떤 자유로운 느낌을 느끼는 동시에 그 순간에 자기 친구였던 동호도 죽었다라는 것을 느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5월 27일 새벽 2시에 전남도청으로 계엄군이 진압작전 들어올 때 동호가 결국 죽었다라는 걸 이제 느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네. 아, 그렇게 이제 검은 숨이라는 챕터도 네. 이제 끝나고요. 네. 3장으로 갑니까? 네, 3장은 7개의 뺨 이렇게 나옵니다. 7개의 뺨? 네. 한 시간이 한 5년이 흐른 걸로 나오거든요. 아, 80년에서 5년이 흘렀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동호와 같이 일을 했던 그 은숙이라는 수피아여고 3학년 네. 이 네네네. 사람이 결국 그 광주 이후로 학교를 다니다가 제대로 학교를 못 마치고 출판사에 이제 사원으로 근무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당시 1985년만 해도 금열이 많았거든요. 네. 금열이 많았죠. 진짜 금열이 많아 금서 네. 이런 게 많았는데 이 사람이 이 자기 그러니까 어떤 책을 번역해서 편집해서 출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책 같은 거 이런 걸 뭐 출판하기 전에 가서 이제 뭔가 도장을 받아야 돼요. 허가 도장 같은 거 출판해도 괜찮다. 어디에서 도장을 받아요? 그러니까 당시 관계 당국에 가가지고. 근데 마침 그 책을 번역하던 사람이 수배 중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은 도저히 뭐 번역할 수 없을 만큼 막 난도질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와중에서 너 지금 이 번역한 사람 연락처 대. 하면서 추궁을 받다가 결국 뺨을 7대 맞는 걸로 나오거든요. 김은숙이라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뺨을 맞으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 결국 그렇게 또, 하는 거죠. 또 과거를 떠올리고. 과거를 떠올리게 되고 이 트라우마가 상기되는 거잖아요. 폭력에 당했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맞고 나서 이런 거야. 자 하루에 한 대씩 이 뺨을 맞은 기억을 지우기로 하자. 첫날은 첫 번째 맞은 뺨에 대한 것을 지우자. 뭐 이러면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사실 이 김원숙은 결국 마지막 날 밤에 도청을 빠져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선택을 준단 말이죠. 여기 남을 사람 빠져나올 사람. 근데 자기는 나왔거든요. 네. 근데 나오면서 그 다 봤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도청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예예. 이 김원숙은 그날 밤에 도청을 결국 그 빠져나온 것에 대한 항상 그 수치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 동호가 이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네. 너무 너무 부끄럽고. 그 이후로 이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화장도 하지 않고 빨리
늙기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더 이상 나는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참 좋은 이제 희곡집의 표현들을 가지고 아주 좋은 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우리 정민현님이 읽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어이 돌아오소. 어이 내가 이름을 부르니 지금 돌아오소. 더 늦으면 안 돼요. 지금 돌아오소. 당신이 죽은 뒤 장례를 치르지 못해 당신을 보았던 내 눈이 사원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던 내 귀가 사원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숨을 들이마신 허파가 사원이 되었습니다. 봄에 피는 꽃들, 버드나무들, 빗방울과 눈송이들이 사원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아침, 날마다 찾아오는 저녁들이 사원이 되었습니다. 네가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네가 방수 목포에 쌓여 청소차에 실려간 뒤에 용서할 수 없는 물줄기가 번쩍이며 분수대에서 뿜어져 나온 뒤에 어디서나 사원의 불빛이 타고 있었다. 봄에 피는 꽃들 속에, 눈송이들 속에, 날마다 찾아오는 저녁들 속에, 다 쓴 음료수병에 네가 꽂은 양초 불꽃들이. 사원이 됐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 네, 사원이 네, 맞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아까 말씀대로 충분한 애도를 우리가 표하지 못하면 결국 삶이 장례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른다는 것은 우리가 애도를 표하고 거기에 맞게 망자를 보내줘야 되는데 네. 그 절차를 우리가 충분히 그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그 애도의 형식을 갖지 못하면 삶이 그냥 죽음이 돼버리는 것 같은 네.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런 이 감각적인 표현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야, 그 80년 네. 이제 있고 그리고도 한참은 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언론도 그 얘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이 한강 작가가 쓴 제대로 장례식 치르지 못했다는 내용이 아마 그런 거가 포함이 좀 된 것 같네요. 네, 당시 80년 5월 당시는 완전히 뭐 폭도들의 난동으로 계엄사령부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실어야만 됐고 네. 물론 기자들은 광주에서 열심히 취재를 했죠. 뭐 대표적으로 지금은 완전히 뭐 극우의 아이콘이 돼 있습니다만 조갑지 기자. 아. 조갑지 기자는 당시 부산 국제신문에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광주로 갔어요? 그 국제신문에서 허가를 안 내주니까 자기가 휴가 내버리고 그냥 혼자 광주에 가가지고 취재를 했죠. 그래서 지금도 조갑지 기자는 다른 우파들하고 다르게 광주는 반공민주화운동이다 이거예요. 반공민주화운동이다. 그게 무슨 의미죠? 무슨 말이냐면 당시 광주 시민들은 김일성은 오판 말라고 분명히 북괴의 경고를 계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는 절대로 북한이 침투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일부 극우주의자들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죠. 조갑지 그러니까 지금 조갑지 기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그 지만원 씨 같은 네, 사람들이 네, 자꾸 네. 광주에 뭐 광수해가지고 평양 특수부대가 광주에 와가지고 600명이 광주 폭동을 일으켰다는 식으로 네, 자꾸 네, 이야기를 네.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이죠. 대항한다기보다는. 적어도 그렇진 않다라고 이제 조갑지 기자는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그 기자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제 기자 처음 생활할 때 여러 선배 기자들을 물어보니까 자기도 광주에 갔지만 아무리 기사를 써보내도 위에서 씻지를 않아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광주 현장에 있었지만. 그럼 이게 한 언제부터 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좀 얘기를 네. 용기 내서 할 수 있었던 그건 이제 사실은 이제 80년 광주 이후로 대학가에서 이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유인물을 계속 뿌리고 네. 해외 언론인들 취재했던 걸 모아가지고 비디오 테이프를 상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의식화가 좀 되는 게 사실 광주를 딱 보고 나서 휙 전부 다 깨어지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래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이 사람들이 노력하다가 네. 결국은 뭐 우리 85년에 그 책이 나옵니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80년 광주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나마 나름 이제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보편성을 얻기 위해서는 좀 객관적으로 세야 되잖아요. 네. 그 책이 나오죠. 그 책이 나오면서 이제 이 국내적으로 이 광주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 정확히 알 수 있는 85년이면 여전히 그 전두환 씨가 그렇죠. 바로 금서가 돼버렸죠. 바로 금서가 됐지만 이미 한번 나왔으니까 다 이제 돌려가지고 복사도 하고 복사도 이렇게. 보고 저희들도 봤죠.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저는 광주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네.
딱 바로 그냥 광주 민주화 운동이 떠올릴 정도로. 근데 뭐 그러니까 정박님 말에 반박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충분히 애도하지 않았다는 거는 뭐 그때 당시에 그때 정치적인 상황이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광주에 대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죄책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죄책감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만 다들 갖고 있어도 될 텐데 그러지 않은 분들도 여전히 많이 또 있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렇죠. 이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여러 가지 법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희생된 분들의 그 묘역도 성역화가 되었고 국립묘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여전히 끊임없이 그 훼손하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모욕을 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러니까 죽은 자들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욕을 하고 훼손을 가하고 공격을 하고 북한의 침투 책동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억울할 노릇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말을 근데 이제 안 믿지 않나요? 대다수 국민들이 뭐 대다수 국민들은 사실 뭐 그렇긴 하죠. 근데 미친 사람의 소리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근데 이런 거를 담는 언론도 문제인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의 말을 막 얘기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정권이 이제 눌러서 얘기를 못했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는 많은 사람들의 편견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네네. 어떤 편견이요? 그러니까 광주라는 곳에 대한 편견. 네. 일종의 뭐 지역차별 같은 거나 아니면 그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막 드러내면서 하진 않더라도 이렇게 좀 저변에 깔고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사실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직도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책에 보면 뭐 여러 대목이 나옵니다만 당시에 이제 계엄군 그 사령부였죠. 계엄사라고 했는데 당시 신군부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말씀대로 이번 사건의 배경이 뭐냐 지역 감정에 기초해 가지고 불순분자들이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사람들 실을 말리러 왔다 이런 것에 흥분하고 자극된 광주 시민들이 그 휩쓸려 가지고 비이성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식으로 이제 선전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그 표현하는 것들이 되게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 고통을 공감하고 같이 이해해주고 손을 내밀기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이제 근데 고통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너가 아프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너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걸 원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아프다라고 말할 때는 같이 그 아픔을 알아봐주고 그 같이 내에게 그 좀 동참해 달라. 결국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아프다라고 말하고 뭔가 고통받고 있고 이런 거 말할 때 아프다는 것은 나 자신이라든지 아니면 나와 세계가 맺고 있는 세계와의 관계가 지금 뭐 깨어졌다든지 부서졌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네. 몸이 아프다 할 때 몸에 지금 한 부분이 내가 지금 훼손됐다든지 몸의 상태가 안 좋다라든지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아프다 이런 건데 결국 그러면 광주 같은 경우가 그 사건이 일어났고 아픈 거잖아요. 근데 아프다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라든지 같이 그 아픔을 내가 아프니까 그걸 알아줘야 되고 같이 그걸 이걸 극복해야 달라는 소리잖아요. 왜냐면 사람 혼자 못하니까 내가 아프다는 혼자 말해보면 무슨 소용이겠어. 근데 사실 그거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힘든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잖아요.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자꾸 옆에서 아프다고 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픈 사람 옆에 있으면 싫잖아요. 네네. 누가 아프다 하면 싫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어떤 액션을 요구하니까 맞아요. 나의 인식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니까 그냥 나는 이대로 살고 싶은데 다른 지역 사람이든 다른 시간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추상화시키고 어떤 비인간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물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아예 그건 뭐 40년 전 일이고 몇십 년 전 일이고 저 세계에는 수많은 그러니까 사람이 외면하는 거구나. 바로 그죠. 그 외면이 더 그 사람들도 아프게 하는 거죠. 광주 사람들은 더 아파지는 거죠. 그 외면 때문에 더 아파지는 거죠. 그만하면 됐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게 더 아픈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뭐를 그러면 결국은 이런 거죠. 세월하고 똑같은 건데 잊지 않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도 이런 책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잊지 않는 것이죠. 네. 그걸 잊으면 언제든지 광주 같은 사건은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 그 교훈이었고 이 최정훈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분은 아주 사회과학자고 이분은 말 그대로 황해도 출신이죠. 부모님 황해도 출신이고 근데 뭐 아주 어떻게 보면 서울의 전통적인 엘리트 집안인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80년 광주에서 그들의 죽음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딱 한마디야.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오공의 치하 속에서 계속 살아갈 것이다. 광주의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6월 항쟁도 가능했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가능했고 지금 우리는 새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게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군부 독재 시대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그럴 수 왜? 있겠네요. 예. 저항을 안 하니까. 네.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정권을 잡아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로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기억해달라는 게 아니고 기억하자는 것이죠. 그 기억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뭐 나중에 소전선택도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인간의 가장 큰 능력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공감해주고 나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인간이고 네. 문학의 역할이 바로 네.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에도 보면 네, 그 이호원 씨랑 아마 김상경 씨인가 엄청 펑펑 울었어 그 영화 보고 네. 그 트럭인가를 타고 네. 가면서 네. 잊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네, 계속 하고 하죠. 꽤 저희가 아마 여러 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오늘 분위기가 좀 무겁지 않나 네. 싶은데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 광주가 아니었더라도 네. 어떤 곳이 광주가 될 수 있었다. 아, 그러니까 어디서든 벌어졌을 그렇죠. 일이다. 네. 뭐 그런 얘기도 하신 분이 계시긴 합니다. 80년 5월을 또 기억을 하면서 또 5월 18일이 지금 네. 다가와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아마 듣는 분들도 어쩌면 듣기가 좀 힘들다는 분들도 아마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잊지 않아야 되니까 네. 네. 저희가 이 책 이어지는 2부에서 나머지 4, 5, 6장 그리고 에필로그까지 네. 네. 소개를 좀 더 해드리고 또 이 책이 갖는 의미 같은 것들도 네. 2부에서 좀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일당백 시즌2 24번째 시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죠.